안녕하세요. 해독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마토와 몇 가지 붉은색 채소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 몸속을 해독하고 청소하도록 도와주는 토마토 해독 수프를 만들어 보는 날입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토마토 600g, 자색 양파, 자색 감자, 캐슈넛, 당근, 샐러리, 그리고 구운 소금과 여러 가지 야채들을 모아서 미리 끓여놓은 야채 육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양파를 먼저 썰어 놓을 건데요. 자색 양파 한 개를 푸드커터에 슬라이스로 썰어 내릴게요. 자색 양파는 매운맛이 적고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고,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자, 이번에는 당근인데요. 채소 중에 채소죠. 당근은 저의 돋보기도 벗게 해준 고마운 식품이고요. 자, 채를 썰어서 당근을 준비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색 감자인데요. 일반 감자에 비해서 독성이 적고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고혈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좀 갈듯이 이렇게 푸드커터에 내려놓을 건데요. 보통은 토마토를 통으로 넣어서 끓이신 다음에 그냥 갈아버리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푸드커터에 일부러 좀 갈아 내렸어요. 찢듯이. 이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더 민감하게 충분하게 흘러나오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찢어 내렸습니다. 자, 이제 양파를 먼저 볶아야 되겠는데요. 수프에서는 항상 양파 볶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미리 썰어서 10분 이상 두었던 양파를 오일에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뚜껑을 덮어서 이제 양파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충분히 흘러나오도록 축축하게 볶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중에 곁들여서 함께 넣을 샐러리를 준비할 건데, 샐러리는 보통 우리가 샐러드 먹을 때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끔 해독 수프에 함께 사용을 해줍니다. 소화도 좋고 정화작용도 하죠. 자, 이번에는 양파가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는데요. 더 축축하게 더 충분히 수분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는데요. 많이 축축해지고 이제 많이 볶아졌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볶았는데, 오늘 야채 육수가 있기 때문에 야채 육수를 좀 같이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중환자들이나 또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야채 육수에만 볶아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볶아진 데다가 미리 썰어 놓은 야채들을 다 넣고요. 또 채소 육수를 넣어서 이제 충분히 끓여줄 겁니다. 오늘 채소 육수는 버섯, 또 가지, 또뭐 마늘, 당근, 양파, 대파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다 모아서 충분히 끓여놨습니다. 자, 한 5컵 정도 넣을 건데요, 오늘 하는 양에.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번 끓여주세요. 자, 마지막에 곁들일 캐슈넛도 푸드커트에 한번 드르륵 갈아서 내려 놓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끓었죠? 이렇게 충분히 끓었으면 이제 샐러리하고 캐슈넛을 마지막으로 넣어주고 뚜껑을 덮어서 한번더 충분히 끓여준 다음에 이제 완성입니다. 이제 다 끓었으면 불을 끄시고 마지막으로 토판염을 넣어서 간을 살짝 맞춰주시고요. 이제 블렌더에 넣어서 갈아내면 완성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충분히 끓었는데도 야채 색깔들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자색 양파의 색깔도 그대로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색깔이 살아있다는 거는 야채들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 영양소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마지막에 캐슈넛을 넣어서 제가 했는데, 참고로 저는 제가 먹는 수프를 만들 때는 병아리 콩을 삶아서 병아리 콩과 그 콩물을 함께 넣어서 갈아서 먹어요. 굉장히 담백하고 부드럽습니다. 담백한 맛을 즐기실 때는 병아리 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아내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숯불에 따라서 드시면 완성인데요. 오늘 만든 토마토 수프의 특징은 캐시넛이 들어간 것이에요. 캐시넛은 비타민 E나 K, 마그네슘 등이 풍부할 뿐 아니라 버터와 우유 없이도 고소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야채들로만 만든 일반 해독 수프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야채 수프를 거부하는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